33년 변함없는 중독적인 꽃게 맛집 비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요리부터 하실 겁니까? 먼저 국물 꽃게찜부터 만들어 볼게요. 꽃게찜에 국물이 있으면 꽃게탕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죠. 국물 꽃게찜이 되는 거죠? 저희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자작한 국물에 꽃게를 찐 음식인데 이 메뉴가 제가 말씀드린 와. 국물 꽃게찜 시작해 주세요. 지금 꽃게 손질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꽃게는 이 서해안 국내산 꽃게인데요. 네. 금오기 전으로 가장 맛있을 때 잡아 올려가지고 저희는 급냉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급냉을 하는 게 되게 특이하다. 그렇죠. 움직이면 손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거나 아니면 얼음물에 잠깐 30분 정도 담궈 두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약간 기절을 한 상태니까 이제 손질하기가 편하죠. 맞아요. 살아있을 때 만지면 애들 막 다리 자르더라고요. 울고 이제 막. 그러면 이렇게 빼서 배딱지 떼고 이거 모래주머니 떼주시고 지느러미. 와. 그거 좀 손쉽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손쉽게 하고 계세요. 예. 이거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손쉽게 하고 계세요. 가위로. 너무 손쉬워. 예. 원래 꽃게찜은 이렇게 해체하지 않고 찌거든요. 그렇죠. 닦아가지고. 근데 지금 다 해체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지금 많이 다릅니다. 갈치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보시죠? 네. 그럼 지금 저렇게 다 해체를 해서 하는 거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소린 거거든요. 그렇죠. 손 안 대고. 네, 드시기 아니, 편리하게. 이게 또 나름 통으로 쪘을 그렇죠. 때 장점이 있잖아요. 있죠. 빠져나가지 않고. 근데 그 이상이니까 지금 이 국물 꽃게찜을 많은 분들이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꽃게는 암캐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사장님은 어떤 캐를 쓰시나요? 암캐요. 암캐는 5~6월에는 알이 꽉 차고 살이 꽉 차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맛있는데 지금은 산란기가 지났기 때문에 암캐는 살이 빠져서 먹을 게 없어요. 가을엔 숙회입니다. 예. 숙회는 암캐가 산란을 하는 동안 탈피를 해요. 그래서 사이즈를 훨씬 더 키워서 이제 살을 찌우기 때문에 가을에는 숙회가 훨씬 더 맛이 좋죠. 가을은 숙회. 네. 보면은 그 암수 구별하는 모양이 달라요. 아, 네. 그 개의 배딱지는 사실은 원래 갑각류의 꼬리하고 같아요. 그래서 암캐는 좀 동그랗게 생겼고 숙캐는 좀 삐죽하게 생겼어요. 딱 보시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다 숙캐였던 것 같더라고요. 가을엔 숙캐입니다. 예, 9~10월에는 예, 일단 육수를 내고 있고요. 네. 육수에 지금 뭐 넣으셨어요? 멸치랑 뭐? 여수 멸치와 건새우. 건새우? 예, 예. 여수 멸치, 건새우. 꼭 여수 멸치를 넣어야 되나요? 여수 멸치가 비린 맛이 없고 머리를 떼지 않고 육수를 내도 비린 맛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수 멸치는 자연 해풍에 말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멸치의 품질은 어떻게 건조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표면이 매끄럽고 되게 윤기가 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린내가 적은 게 특징이에요. 이제 육수를 끓기 시작해서 30분 정도 더 끓여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순수하게 여수 멸치하고 건새우로만 30분 끓여서 식힌 그 여수 멸치를 고집하는 것도 일대 사장님도 똑같이 했던 거죠? 예, 여수 멸치는 이제 일대 사장님. 예. 아, 그렇습니까? 먼저 양념 마늘 넣어주겠습니다. 마늘. 지금 마늘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 오만둥이 넣어주겠습니다. 200g이에요. 두 줌. 오만둥이가 뭐예요? 오만둥이는 미더덕의 외래종이에요. 왜? 미더덕은 물미자예요. 그래서 네. 물에서 사는 더덕이란 뜻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원래 1999년까지는 양식을 안 했거든요. 자연산인데 그쵸. 오만둥이는 이제 양식을 위해서 그 수입한 외래종이에요. 근데 그 생긴 것도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 오만둥이 원형, 이제 미더덕은 밑에서 뿌리를 잘라서 쓰기 때문에 타원형이에요. 근데 미더덕은 사과처럼 껍질을 까서 안에 속살을 먹는 거고 오만둥이는 껍질을 먹는 거예요. 저는 오만둥이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더덕이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아마 오만둥일 거예요. 맞아요. 아니, 사장님, 이 프로그램에서는 뭐 며느리도 안 가르쳐줘 이런 거는 없어요. 없어요? 다 공개가 돼야 돼요. 아니, 근데 다 공개가 돼도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요거 비법, 비법이 좀 작다, 오늘은. 저게 지금, 이게 지금
43년 명맥을 유지한 꽃게 요리의 비법입니다. 저는 비린내 잡는 뭐 그런 거. 그럼 맛술 아닌가? 아니야, 맛술은 좀 생강. 네,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네네. 네, 공개. 꽃게의 비린 맛은 확 잡고 감칠맛을 극대화시켜줄 비법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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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 양념. 고춧가루? 자, 양념. 고춧가루 아니야. 맑은 국이라 그랬는데. 양념. 꽃게의 비린 맛 확 잡고 감칠맛 극대화시키는 비법. 비법 양념, 된장 양념입니다. 아, 된장 양념. 양념. 아, 된장이 들어가긴 들어가는구나. 난 저기 된장이 있어서 또 된장은 절대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요거는 숙성된 된장 양념입니다. 아. 예, 양념이 중요해요. 양념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된장 400g에 네. 소주를 150g 정도 넣어주시고. 소주? 소주. 예, 소주예요. 된장에 소주를 넣는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소주 넣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고. 아. 요거 후춧가루예요. 후춧가루. 예, 후춧가루 20g이에요. 오, 후춧가루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 후추는 왜 넣는 거예요? 후추도 풍미를 더해줘요. 요거를 버무려 가지고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네. 꽃게의 비린 맛을 확 잡아주고. 감칠맛을 극대화시켜줄 된장 양념입니다. 혹시 괜찮으면 그 숙성된 거 냄새 한번 맡아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엄청 궁금하다. 오, 진짜 구수해요. 소주 냄새 1도 안 나고 진짜 구수한데 살짝 후추 향도 살짝 나는 것 같고. 된장을 왜 우리 어렸을 때 뭐 좀 삶는다 찐득하는 거 있잖아요. 네? 쌈장 쌈된장 향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양념 된장 거기에서 혹시 오늘 비법을 빼신 분은 없죠? 된장은 직접 담그시나요? 아니면 구매하시나요? 요거는 전라도에서 네. 우리 일대 사장님부터 쓰는 아, 쓰던 집된장이에요. 예. 집된장. 그리고 일주일 동안 숙성을 한다는 게 아마 비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숙성이랑 네. 후추. 네. 재래된장은 아무래도 100% 콩으로 만든 메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깊은 맛은 나지만 이제 된장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맛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소주를 넣어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된장이 가지고 있는 단맛도 더 끌어내주고 풍미를 더 좋게 해줄 것 같아요. 네. 아까 일주일 동안 상온에서 숙성을 하라고. 네, 상온에서. 근데 만약에 계량된장은 사용할 수가 없나요? 계량된장의 경우에는 소주를 한 0.5배 정도 더 넣어주시고 아. 그거는 상온에서 한 3일 정도만 네. 숙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거 중요하네요. 숙성 일주일 해야 되는데. 계량된장. 예. 이거 숙성 양념 얼마나 넣으셨어요? 35g 정도 넣었어요. 35g. 예, 이제 꽃게 안쳐주시면 돼. 자, 저 위에 이제 꽃게를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법인 양념 된장도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 적은 양이 어떤 맛을 낼까가 가장 궁금해요, 지금. 나는 오히려 꽃게에서 나오는 그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더 배가 시켜준다. 맞아요. 그죠? 이미 된장 양념이 숙성이 돼서 깊은 맛을 내주고 꽃게에도 기본 간이 조금 있거든요. 있죠. 짠맛이. 네. 그래서 간을 더 하게 되면 짜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절제된 꽃게의 맛이잖아요. 그렇죠. 궁금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대파를 길쭉길쭉하게 써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예. 대파가 익으면 엄청 단데 네. 잘게 썰으면 단맛이 다 빠지고 국물이 지저분해요. 너무 달아지니까. 예, 이따 드셔보시면 차이점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간단하네. 그러니까 설마 꽃게와 대파 들어가면 끝이라고 하실 건가요? 네, 끝이에요. 끝이에요. 진짜요? 이거 지금 이거 레시피 오늘로부터 3일 후에 나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머리에 다 돌아 있는데 지금. 이거는 된장 양념만 사흘 동안 숙성시키면 된장 양념도 집에 먹다 나오고 후추도 끝이야. 그거를 일주일 또는 3일. 아니 근데 우리가 대박 사장님들 오시면 진짜 뭔가 아주 우리가 모를 만한 비법이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되게 심플하지 않나요? 맞아요.
꽃게 자체만으로도 맛있으니까 이것저것 재료를 넣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고 많이 넣을수록 꽃게 맛만 흐려져요. 그렇죠. 예, 간단한 재료로 국물을 시원하게 그쵸. 내서 꽃게를 끓여주면 꽃게 맛이 더 극대화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박집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지만 정말 신선하고 최상급으로 좋은 재료를 쓰니까. 본연 재료의 그 맛을. 그쵸? 아니 일단 43년째 맛집이잖아요. 네. 43년째 이 맛으로 그쵸. 맛집을 유지한 거잖아요. 유지를 계속한 거죠. 그러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맛은. 이야. 이제 이 뚜껑 덮어서 불 붙일게요. 와. 근데 저게 43년 전통의 비... 어머. 솔직히 알토란 역대 가장 쉬운 레시피예요. 맞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레시피예요. 제가 보기엔 1대 사장님이 2대 사장님한테 비법을 전수해드릴 때 2대 사장님이 처음에 속으로 다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딱 모르지. 지금 맞아, 맞아, 맞아. 의심을 대부분 듣고 있잖아요. 아니 1대 사장님이 날 망하게 하시려고 비법이 이거 처음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저도 조금 실망스럽긴 해. 많이 아, 그러니까 너무 네. 뭐가 너무 같이 생각하셨네. 너무 조금 어이없다는 생각도 했고 그랬는데 사실 아직 맛보기 전까지도 저희도 아직까지도 어이없긴 해요. 근데 역대급입니다 지금. 네? 야, 오 꽃게 그 향이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 오 향이 옵니다. 향이 와요. 너무 황홀해요. 와, 야, 기가 막혀요. 야. 근데 이거 국물 꽃게찜은 완성됐어요. 와, 이거 진짜. 와, 미치겠다. 저 비주얼 봐. 가장 예쁘고 맛있게 나왔어요. 와. 국물 꽃게찜의 알토란 포인트는 첫 번째, 여수 멸치로 육수를 내서 풍미를 살린다. 두 번째, 소주를 넣어 숙성시킨 된장 양념으로 꽃게의 비린 맛을 잡는다. 세 번째, 깔끔한 국물 맛을 위해 대파를 길게 썬다. 끝! 맛있죠? 사장님이 맛있으시대요. 아주 최고. 오, 야, 사장님 엄지 쳐가셨어요, 지금. 갈티 사장님 엄지 쳐가셨습니다. 교수님 드리고. 어때요? 어떤 맛입니까? 어때? 아, 국물 때문에 가네. 네, 네 국물 때문에. 야, 이제 그 사장님의 진술을 알겠네. 아니 일단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요. 향은 너무 달아요. 달죠? 그래서 길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아까 양념 된장 있잖아요. 그 양념장 그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정말 깊은 맛이 나요. 야, 이거 이래 먹어도 되나? 이 안 나가. 아, 근데 25년 최고다. 노하우가 담긴 반찬도 먹어봐야죠. 열무. 와우. 웬일이야, 열무 맛 기절이에요. 아, 반찬 때문에 이 집을 가야겠네. 김치 더 가져왔어요? 가져가시는군요. 두 접시 정도만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침이 많더라고요. 조금씩만 가져.